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곧 보셨으면 대충 감이 오실텐데 오늘 컨텐츠 뭘까요? 자, 오늘의 실험은 B550 좋은 제품들이 품절되어가는 가운데 아시피 뭐 박교포라든지 터프, 엣지 요런게 다 품절되어가 구하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 불안정한 B450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신에 A550에 5600X 같은 거 그냥 꽂아 쓰면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월간 견적에 A520을 넣어놨어요. 왜 A520을 넣어놨냐면 월간 견적은 대부분 컵니니를 사실 대상으로 찍는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B45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쓰고 계신 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쓰는 건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신규 구매로 할 때 아직까지 뭐 베타 바이오스거나 정식 바이오스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수스 쪽에는 뭐 1번, 3번 램 슬롯에 꽂으면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가바이트 베타 바이오스 썼을 때는 꺼짐 증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SI 거 같은 경우에는 JDEC 표준 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클럭이 조금 낮게 터진다든지 약간의 이상 증상들 하나씩 봤는데요. A50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적어도 정식 바이오스를 덮어 씌운 버전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불안한 450 쓰는 것보다 그냥 A50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터프 A520M 플러스 그리고 터프 B450M 프로 지금 이 두 제품이 제품 넉넉하게 있는 거 아시죠? 요 두 가지 들고 와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자세히 보셨으면 이미 결과값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편을 보면서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죠? 한번 5600X는 A50에도 충분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터트라 삼국지는 오히려 PBO 켰는 게 1프레임 낮게 나오고 CPU 클럭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부스트 클럭이 좀 낮게 터지더라고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어요. 근데 가끔씩 약간 낮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디비전은 동일하고 세오툰도 뭐 1프레임 그냥 오차값이라고 봅시다. 동일하고 메트로 엑스더스도 동일하고 레데리도 동일했습니다. CPU 클럭이고 보시다시피 게임 프레임이고 거의 똑같이 터졌어요. B450은 PBO 키나 안 키나 A520을 PBO가 없어서 그냥 쓰나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PBO는 아시다시피 부하가 높아졌을 때 PBO 이네이블로 바꾸면은 전력치 제약이 풀리면서 좀 더 높은 클럭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PBO 오토로 돼 있어도 소극적인 PBO는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심하지 않은 게임에서는 충분히 올코어 부스터를 높게 유지한다는 거죠. A50도 A50이 PBO가 없다고 여러분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게임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떨 때 차이가 나나요? 시네벤치에서는 차이가 나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네벤치 가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PBO는 전력 제한을 해제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얘는 200A로 EDC가 풀려있어요. 보시죠? 근데 PBO를 안 킨 B450 PBO가 아예 없어서 옵션을 조절할 수 없는 A50 같은 경우에는 EDC, PPT가 둘 다 제약이 걸립니다. 90A, 76W 그리고 PBO를 켰을 때만 200으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수 차이가 나요. 게이밍에서는 진짜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 렌더링 코딩을 하는 거죠. 아주 과하게 갈굴 때 그럴 때는 PBO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5600X는 사실 게이밍 CPU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컵니니 PBO도 사실상 설정할 줄 모르는 컵니니 이런 분들은 굳이
B450 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좀 더 안정적인 A50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밖에 안 할 때, 라이트한 작업밖에 안 할 때, 그럴 때는 실제로 CPU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하드한 벤치 툴, 렌더링 인코딩에서만 PBO를 킬 수 있는 B450이 좀 더 나은 것이죠. 제가 뭐 이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CPU 사용률이라든지 GPU 사용률, GPU 사용률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일일이 한번 딱 찍어봤는데 이것도 거의 오차값 내외로 서로 비슷하게 찍혀 나왔어요. 다만 시네벤치에서만큼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더 큰 PBO를 킬 수 있는 B450 쪽이 온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한 20도 가까이 높게 나오고 전력 소비량도 꽤나 늘었죠. 14W가 늘었습니다. 번외로 제가 프라임 구시버를 한번 돌려보니까 확실히 PBO 있는 쪽이 부스트 클럭을 잘 유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라임 95 정도의 구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거든요. 저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송조님, 칩셋 간의 차이는 없는가요? A520M하고 B450M하고 뭐 칩셋 차이도 있지 싶은데 그거 물어보실까봐 살짝 알려드리자면, 일단 그래픽카드 슬롯 있죠. 그거에 대한 대역폭은 똑같습니다. 거기 속도는 똑같습니다. 둘 다 16레인 PCIe 3.0을 사용하고 있어요. A520, B450 똑같이요. 근데 칩셋 레인이 달라요. 이 칩셋에서 이제 남은 PCIe 슬롯이나 아니면은 USB 포트, SATA 포트 이런 거 M.2 포트까지 추가로 있다면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칩셋 레인이 A520이 좀 더 폭넓어요. 무려 2배 차이 납니다. 2배 차이 나서 요 장치 저 장치를 조금 여유롭게 달고 싶다면은 A520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보드에 또 확장 슬롯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요. 그거 말고 B450 유리한 것도 있죠. CPU 오버 A520 불가능합니다. PBO 설정도 없는데 CPU 수동 오버가 될 리가 없죠. 없어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수동 오버가 만약에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물론 옵션이 없어요. B450은 아시다시피 전력 제한 해제도 할 수 있고 CPU 수동 오버도 가능하겠죠. 근데 게이밍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상 CPU보다는 대부분 경우 램 오버인데, 램 오버는 A520, B450, B550 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A50M이 사실상 제일 쿨해요. 제일 쿨이고 뭐 엄청난 차이 났는데 B450M 터프가 이제 상 모스펫이 한 개씩 더 박혀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B550 터프는 드라이버 모스를 썼고 모스펫 숫자도 페이지가 듀얼 아웃풋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4+4, 4 곱하기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출력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원부가 5600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한 5900, 5800 정도 썼을 때나 차이 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컴니니 분들은 A520 뭐 굳이 터프가 아니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애들도 있죠. 그런 거 사용해서 5600X 꽂아서 게임 용도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지간하면 방열판 있는 걸 추천드리고, 어지간하면 또 아수스 제품 추천드립니다. 왜? 그쪽 게 좀 바이오스가 안정적이에요. 그럼 B450은요? B450 여러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줄 아신다면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버그가 좀 산재해 있지만 나중에 패치 거듭하다 보면 B450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젠2 기준으로 B450에 뭐 별 이상 없이 잘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호환해주는 데까지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좀 더 고생해야 될 겁니다. 비슷한 시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고, 나는 진짜 손 안 대고 뭐 PBO 게임밖에 안 하면은 안 켜도 별 상관없다면서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쓰실 컴니니 분들은 A520도 한번 생각해보시다,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B450 아직 물건 넉넉하고 A50도 마찬가지로 물건 넉넉하거든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튼 굳이 할 필요 있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었어요. 왜? B50 진짜 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유저가 5600X 한 90%가 5600X 사가고 있잖아요. 그 CPU가 워낙 또 전력을 적게 먹는 CPU고 그다 보니까 보드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습니다. A50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한 3개월까지만 통용되는 영상입니다. 3개월 지나서 B40도 충분히 안정적일 경우 가격 자체가 B40이 그 A50 어지간한 제품하고 거의 동각이잖아요. 근데 품질이 조금 더 좋으니까 40 가는 게 좋겠죠. 한 3개월 뒤에는 이 영상 들으셔도 A50은 머릿속에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CPU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 뵐게요. 바이바이.